서로 불편한 짓 하지 말죠. 동네 사람 볼까 봐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. 잘못했습니다. 제가 동생을 잘못 키웠습니다. 한 번도 때린 적 없는데 처음으로 때렸습니다.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아무래도 헷가닥 한 것 같습니다. 걔가 그때 힘든 일이 있는 때서 헷가닥.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 지가 닦은 죄 지가 받겠죠. 가세요. 사모님, 사모님 잠깐만요. 제 동생 이 일로 병원에서 나가게 됐는데 사모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. 그 동생이 그 오빠네요. 저렇게 화목했던 우리 셋 식구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거고 난 남편을 용서 못한 채로 불행하게 살아가겠죠. 다시는 의사짓도 못하게 완전 매장시키려다가 그래도 인생이 불쌍해 참는 겁니다. 제 동생 머리채라도 끌고 와서 제가 사모님 앞에 무릎 꿇리겠습니다. 그러니 제발 한 번만. 상황 끝났어요. 사모님, 사모님 한 번만요. 제 동생 지금 병원에서 쫓겨나가면 평생 가슴에 불도장 찍고 살 텐데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병원에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이게 뭔지 아세요?